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이 아주 맑습니다. 햇볕이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뜨겁지 않은 그 햇빛이라서 기분이 진짜 좋네요. 어제 제가 다육이들 너무나 이렇게 빗방울이 굵어서 이렇게 차광막을 제가 이중으로 해가지고 덮어놨는데 이 정도 햇살이면 사실 화상을 입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광막을 좀 걷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대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가 열린다는 점 미리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밤에도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다육이를 진짜 응원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의 그런 매니아님들은 다육이를 진짜 잘 키우고 우리나라 농장 사장님들은 다육이 재배 6종을 정말 잘하시고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뭔데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뭘 보냐면 이제 검색어로 또 같은 영상들이 계속 연달아서 알고리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해외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해외 채널에서 물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재배를 하는 쪽에서는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재배해서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상황이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우리나라 금 다육이 그다음에 철화 다육이 뭐 군생 요런 것들 진짜 좋아해요. 특히 금 그다음에 철화 이런 걸 정말 좋아해서 언박싱하는 영상이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의 테마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다육들 좋아하고요. 영상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육이를 왜 그렇게 이쁘게 키워라고 하는 거를 정말 이상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걸 신기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재배 농가에서 멋지게 재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매니아님들이 우리나라 다육이 그 매니아들이 다육이를 예쁘게 키워서 이게 이제 영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야지 대한민국 다육이는 예뻐.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대한민국의 그 다육이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는 6종, 새로운 품종의 6종, 뭐, 그 다음에 금다육이, 철화다육이를 잘 키워내는 농장도 있지만, 예쁘게 키워서,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매니아님들의 역할도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예요. 다육이 키워서 애국을 하다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거 많은 그 분야에서 있지만은 다육이 하면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딱 떠오르도록 저는 그렇게 다육시장 세계적인 다육시장을 이제 대한민국 다육이가 선점했으면 좋겠고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준도 높고 다육들 또 예쁘게 또 그다음에 특히 금다육이 정말 잘 키워내기 때문에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방문하시면 쟁쟁한 육종 농가들 있잖아요. 재배 농가들 진짜 쟁쟁한 재배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말에 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 27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고향 그 국제 꽃박람회가 또다시 또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 꽃박람회에서는 다육식물이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한 그런 그 딱 이렇게 그게 될 순 없죠. 전체적으로 꽃 치라고 하는 커다란 테마로 이게 하기 때문에 다육식물에 관해서 그 여쭤봤더니 다육식물은 조경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입장료가 있고요. 요번 청주에서 하는 다육식물 박람회에는 입장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지금 거리대 지난 시간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다육대 지금 빗물 잔뜩 먹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요번 빗물을 패스하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햇볕이 이렇게 지금 좋아가지고 로제트에 고인물 있는 거 살짝 걱정되죠? 그래서
터는데, 제가, 이, 아이고, 아유, 너무 힘들다. 이, 하기 힘들어,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이 에어블로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손아귀가 너무 아파갖고, 옛날에는 진짜 이것만 하나 있어도,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 같구나.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어. 일단, 좀, 눈에 보이는 거, 어우, 비가 늦게까지 왔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여있지? 아우, 아파서 두지 못하겠어요. 이래서,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갖고 지금 불어줘야지, 그냥은 하기가 어렵고, 손하기가 너무 아프네요. 자, 빗물 먹고 빵빵해진 덜기 내립니다. 물음병이 하나하나씩 생긴다고 댓글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병증이, 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초보 다육맘, 제가 초보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초보 다육맘의 가장 궁금한 점이 뭐냐면 물을 많이 줘서 과습이 되면 물음병이 오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만해요. 이제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줄기 썩음 병, 그 다음에 물음 병. 자, 이거는 웃긴다. 이런 병은 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병균. 근데 생각해 보셔요. 물을 많이 준다고 그 병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커다란 상관이 있지 않죠. 물음 병균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음 병은 어떻게 다육이들한테 이렇게 옮겨가는 걸까요? 상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상처를 통해서 물음병이 다육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언제 나나요? 우리가 우연히 다육이 입장에 상처를 냈거나 혹은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잘랐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꽃대를 뽑았거나 어떤 그런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은 우연히 들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균은 저 토양에는요 어마무시한 그런 병원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균은 그냥 기본적으로 화분에 기본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처를 내는 게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죠. 어떤 거요? 해충. 우리가 흡착, 뭐 이렇게 착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진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깍지도 그렇고요. 응애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런 해충들이 어떻게 해요? 다육식물한테 빨대처럼 꽂아가지고 즙을 빨아먹으면서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원균이 침입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충과 살균의 순서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살충부터 하세요. 그 구멍을 낼 수 있는, 다육이한테 가해를 할 수 있는 해충부터 없애는 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충, 해충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살균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통은 시간상 동시로 살충과 살균제를 같이 우리가 하고 있죠. 물음병, 그 다음에 줄기 썩은 병이 왜 생깁니까? 단순히 과습을 통해서 이게 생깁니까?는 아니죠. 단순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과습을 하게 되면 화분 속에 물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시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수분감으로 젖어 있으면 뿌리가 상할 수 있고, 그 상한 뿌리를 통해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단순 과습이 다육이들 물음병과 줄기 썩은 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고온기에서 화분 안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해지겠죠. 그 안은 막 병원균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건조하지 않고 이제 물기까지 많이 있다면 어마무시하게 번식을 해갖고 틈만 나면 이게 침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고온기의 과습은 간접적인 물음병과 줄기 썩은 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습을 이 병이 발생하는 거하고 구별을 지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과습이라는 것은 흙이 있는, 토양이 있는 그 화분, 한정된 화분에서의 또 과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물꽂이를 해서 다육이를 키웠습니다. 물꽂이 어떤가요? 100% 물에다가 뿌리가 계속 1년 365일 젖어 있도록 저는 그렇게 더스티로즈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과습 걱정되지 않으세요? 과습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물을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100% 물에다가 뿌리를 담가 놨을 때 뿌리는 썩지 않고 잘 내려가는데 왜 화분이 젖어 있을 때는 뿌리가 상해서 과습이 일어나고 뿌리가 고사가 일어나지? 맞아요. 다르잖아요. 화분 안에는 뭐가, 흙 속에 뭐가 있냐면 미생물, 그다음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또 하나 차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화분 안에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꽂이를 할 때 직접적으로 햇볕을 저는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안에 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갈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녹이 낄 것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물꽂이하는 그 화분은 지나가는 해에다가 제가 이렇게 두지 직접적으로 직광이 쏘이는 곳에 화분 안에 온도가 막 올라가는 곳에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 차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다육이한테 물 많이 죽는다고 다육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계속 머릿속에 잘못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물꽂이, 저는 1년 동안 물꽂이에 대해서 다육이 키워봤어요. 과습으로 죽지 않아요. 뿌리 엄청 잘 내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영양이 결과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얼굴이 물을 그렇게 주는데도 얼굴이 계속 소멸하면서 더스티로즈가 나중에는 결국엔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그걸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다육식물들 하나 두 개 아픈다고 그게 내가 단순히 물을 줘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 균이. 병원균에 감염이 된 거고요. 병원균이 감염되는 경로는 상처라는 거. 그 상처가 어떤 거? 그래서 적심자국, 그 다음에 뭐 우연히 제가 뭐 상처를 낸 그런 자국들, 꽃대 뽑은 자리, 그 다음에 요런 줄기에 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 썩었어. 줄기가 우연히 썩었는데 그 썩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갔어. 뭐 이런 경우들을 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단순히 물을 많이 줬다고 해서 과습. 과습이 물음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원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줄기 썩은 병하고 물음병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음병이라고 하면 진짜 이파리가 물에 찬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썩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물음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줄기 썩은 병은 진짜 밑동 줄기가 썩어가는 병이어서 두 개의 병증은 다릅니다. 원인균도 달라요. 그래서 그 균을 잡는 농약제도 다릅니다. 약제가 다른데 우리는 같은 약으로 지금 두 개의 병을 잡으려고 하죠. 제가 다행스럽게도 두 개의 병증을 같은 약제로 잡는다면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 개를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음병으로 물음병 약을 친다고 해도 줄기 썩은 병 못 잡고 줄기 썩은 병은 약 아무리 쳐도 물음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했는데도 다육이가 계속 문제가 생겨. 약을 잘못 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는 약을 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이야기고 4년차, 5년차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 그래? 그럼 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농약을 방제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제가 갖게 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서 이미 농약제를 농약방에 가서 살 때 농약제를 다양하게 사서 제가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로도 하는 거죠. 어떻게 물음병약, 줄기썩은병약을 계속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차로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만께서 어떤 질문? 물을 많이 줬더니 과습이 일어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서, 아,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게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원인은, 세균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병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물을 단수한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잡히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아지죠. 왜냐면은, 이 물음병이 물을 타고 다닌다고 또 하거든요. 물을 통해서 맥의 경로를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편모처럼 생긴 어떤 그런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물이 있으면 잘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염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부대기 과습과 물음병, 줄기, 썩은 병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 2023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열리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 이름도 너무 아니 그 행사 이름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보내드린 자료는 그 전에 열렸던 자료 사진들이고요. 극비예요. 어떤 다육이가 출품이 되고 이게 전시가 되는지는 극비고 22일부터 그러니까 21일부터 전시를 그냥 해서 그때 딱 일반인들 오픈 안 되죠. 22일부터 오픈을 하니까 이 그 디스플레이도 21일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어떤 다육이가 출품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고 23년 대한민국의 다육식물 동향을 이끌어가는 정말 그 주도하는 육종 재배 농가에서 대부분 다 출품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셔서 구경하셔요. 저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